살짝 경사를 주기 시작합니다. 자, 밤새 건강하신지요? 어이구야, 영하 10도까지 내려갔는데도 잘 잤네요. 채소들이 밤사이 잘 잤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먼저 온실 속에 채소가 잘 있는지 보겠습니다. 한밤중 추위를 잘 이겨낸 채소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눈을 치우면서 눈놀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재료를 소개합니다. 스티로폼 상자와 눈삽입니다. 상자에 눈을 넣은 다음 눈 블록을 만듭니다. 실패다. 실패. 눈이 찰기가 조금 부족해서 잘 뭉쳐지지 않습니다. 조금 찰기가 있는 곳을 찾아서 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기온이 올라갈 것 같으니 조금 기다려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다져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글루 크기를 정하고 기초 자리를 마련합니다. 동그랗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다시 도전 성공. 참 예쁘네요. 하얗고 귀여운 정육면체. 아주 무지막지하게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고 또 만들고 만들고 또 만들고 무한 반복입니다.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눈놀이죠. 예, 힘들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힘들지만 또 재밌다고 생각하면 또 재밌습니다. 소확행입니다. 다행히 춥지 않아서 해볼 만합니다. 데크도 치우고 이글루도 만들고 일석이조죠. 박스를 정리하고 다시 한번 해봅니다. 양이가 감동 나와서 훑어보고 갔습니다. 1가구 2주택을 만들고 있습니다. 황토집 하나, 이글루 하나. 우리 집은 황토 벽돌집인데요. 황토 벽돌집도 이글루처럼 블록을 집어서 만든 겁니다. 황토 블록을 쌓아 올려서 지으니 방식은 같습니다. 이글루는 아치를 이용하여 집의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죠. 오늘은 눈이 조금 적게 왔네요. 영동지방은 2월이나 3월에 40cm 이상 폭설이 3-4년마다 한 번씩은 옵니다. 1m 넘게 온 적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이럴 때 2-3월에 오는 눈이 눈블럭을 만들기가 참 좋습니다. 눈블럭을 만드는 것도 계속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서 조금씩 빨라집니다. 살짝 경사를 주기 시작합니다. 살짝 아치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예. 몇 번 쓰다 보니 상자가 깨지고 찢어지고 해서 비닐테이프로 보강 작업을 해줍니다. 입구쪽을 두 번 정도 감아주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단까지 쌌습니다. 2단에서부터는 살짝 안쪽으로 기울기를 살짝 주면서 이렇게 쌓아야 됩니다. 자, 윗면에 살짝 기울기를 주면서 2단까지 쌓았습니다. 한 3명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이렇게 보시면 살짝 기울기가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기울기가 안쪽으로 지게 돔 형태로 서서히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입구도 어느 정도 모양을 갖췄고요. 전체적인 틀은 이제 잡았습니다. 여기부터 서서히 이제 가면서 돔을 좀 형성해야 되겠죠. 너네랑 놀자고. 저거 할 거야. 저거 하고 놀아줄게. 하고 놀아줄게. 알았지? 겉모습. 아치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큰 눈덩이를 2개 이상 준비합니다. 준비한 눈을 동시에 올려서 서로 기대어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빈틈을 메워주면 됩니다. 이제 안쪽에 눈을 가득 채워놓고 안에서 블럭을 만들면서 아치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글루 만드는 환경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내려가고 눈이 모래처럼 흐릅니다. 이게 잘 찰흙처럼 뭉쳐져야 되는데 모래처럼 흐르게 되면 블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결국은 눈이 뭉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에이, 그래도 좀 더 해보자. 하지만 잘 안 되네요. 눈이 뭉쳐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작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것 한번 보시죠. 자, 안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10여 년 전에 아이들과 함께 눈이 많이 온 날 마당에서 만든 이글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년 전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만든 이글루입니다. 둘째 아이는 그때 장래 희망이 건축가였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에 가서 역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영하 10도에서도 잘 견뎌내서 기특하네요. 푸르푸르 싱싱 채소가 안구를 정화시켜 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